유엔에서 북한에 보내는 인도주의 지원 품목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올해 들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데, 그러나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미 한인 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대와 함께 최근 2년간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평균 99일 걸리던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올해는 평균 15일 정도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의 경우 165일이 걸렸는데 올해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대북 의료 품목은 7일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해 8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시 제한됐던 북한 방문 허가가 승인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제미 한인의사협회 측은 말했습니다. I would give credit to Steve Biegun because he met with us was when he told us, you know, we're reevaluating our policy and please reapply for your travel exemption. 박기범 국장은 그러나 여전히 대북 제재로 인해 많은 지원 품목이 제때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 주민 약 23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임신부 15만 명이 안전한 출산 장비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want to do is now divert some of their money from their weapons and military program into the social programs. 또 안전과 관련된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해 북한 주민들은 사고를 당한 뒤 제때 처치하지 못하는 등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